제가 자랑스러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까지는 선생님 세 분, 전민석 선생님, 그리고 한종일 선생님, 그리고 김대진 선생님이 있으셨는데요. 전민석 선생님께서는 제가 입시를 하면서부터, 이제 피아노 입시를 하면서부터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항상 제가 잘될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또 나태해졌을 때는 채찍질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제가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종일 교수님은, 제가 저의 그런 음악성을 굉장히 많이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연주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피아니스트가 많이 힘든 직업이지만 그만큼 거기서 올수 있는 큰 매력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게 해주셨던 분이셔서 그만큼 제가 음악에 대해서 진솔하게 더 빠지게 되고 또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김대진 교수님은 제가 지금 대학교 4년 동안 배웠는데 교수님께서는 저의 그런 음악을 항상 믿어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저의 그 음악의 퀄리티를 한층 더 높여주고자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세 분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저를 뒷바라지 해주시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 정말 많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자리고 그만큼 더 소중한 연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 오늘 연주하시게 되는 곡을 특별히 결정하신 이유라든가 그리고 오늘 또 평론가분들도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오가 평론가 분들께서 계실 거라고 이제 연락을 받긴 했는데요. 별로 이렇게 저는 일단은 제 연주에 평론가가 분들께서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즐기면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무대에 집중하고 빠질 수 있도록 그냥 제가 더 즐기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연주할 곡은 17세기에 바로크 시대에 이태리 작곡가였던 코렐리라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그리고 작곡가의 12곡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 12번 곡, 라폴리아라는 그 곡에서 주제를 따와가지고 20개의 바레이션으로 만든 곡인데요. 굉장히 1번부터 20번까지의 바리에이션 모든 게다 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고 또 라마노프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선 하는 연주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무대가 이제 음악가로서 데뷔 무대라고 볼수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미래에 어떤 네, 저는 연주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무대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좀 무대 쓴다 하면은 오는 그런 설렘이 굉장히 저는 너무 좋아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렇게 계속 연주자의 길로 잘갈수 있게 계속 일단은 공부도 하고 콩쿨도 이제 국제 콩쿨도 많이 나가면서 실력이랑 그런 것도 더 많이 쌓고
지금 당장에는 독일로 유학 가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요즘에는 학생도 가르쳐 보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 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음악을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뭐 연주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저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네.